아, 이번 시간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썸네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은 영상 촬영 후 포토샵이나 픽슬러 같은 데서 만들었는데 간단하게 프리미어 프로에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동영상을 하나 가져다 놨는데요. 제가 프로포티를 보면 640 곱하기 360입니다. 근데, 유튜브 동영상 사이즈가 보면, 1920x1080x1280x720, 여러 사이즈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가장 많이 쓰이는 와이드 화면인 1920x1080에 대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동영상인데, 이게 사이즈가 이 1920x1080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습니다. 시퀀스 1920x1080 이거는 선택하죠. 만들어 놓은 프리셋이거든요. 거기다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려놓으면 바꾸라 이거든요. 세팅으로 예,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야, 소리 좀 줄이고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갖다가 썸네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부분 썸네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화면에서 모니터 패널로 가셔가지고 이게 사진기 있거든요. 이것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임포트 인투 프로젝트로 해서 이쪽 부분을 가져오겠다는 거죠. 썸네일을요. 그래서 이름을 하나 주겠습니다. 시퀀스 001로 이름 주고 가져오겠습니다. JPG, 포맷은 JPG 정식입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 001 JPG가 가져왔죠.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가져온 JPG 이미지를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이 스틸 이미지를 우리가 썸네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또 이쁘게 장식을 해야 됩니다. 네, 가져온 상태에서요. 파일에 가서, New에 가서, Legacy 타이틀로 갑니다. 그럼 Legacy 타이틀을 표명이 뜨면, 유튜브에서는 이게 썸네일 형식이 1280720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걸 한번 바꿔놓겠습니다. 1280720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OK를 누르면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썸네일을 만든 텍스트 같은 걸 입히겠습니다. 우선 액자 틀을 만들겠습니다. 네모를 눌러가지고요. 자, 여기에서 적당히 그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포지션 값을 이것은 우리가 아까 처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1280, 720으로 맞춥니다. 1280, 720으로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그러면 정확히 들어옵니다. 가운데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얀색 부분이 보여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가운데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픽 타입을 지금 렉탱글인데, 오픈 베지어로 하면 안에가 구멍이 뚫습니다. 자, 뚫어졌죠? 그 다음에 겉에 테두리도 색을 좀 입혀야 됩니다. 그래, 그러면 좀 이쁘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스트로코스를 아우터 스트로크를 눌러가지고 색을 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검정색으로 선택이 됐는데, 이렇게 예쁜 보라색으로 해서 색을 넣고, 테두리 선도 굵기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이 상태에서요. 텍스트를 입히겠습니다.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히는데 우리가 먼저 폰트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폰트 패밀리를 가지고 함초롱 바탕체를 쓰겠습니다. 마지막은 우측 방향키 한번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져다 놓고 폰트 사이즈를 줄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텍스트를 입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색을 한번 입혀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빠져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타이틀 05번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시 가져다 놓습니다. 좀 확대해 볼까요? 자, 이 상태 보면 지금 화면이 밖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여기 이 텍스트 부분을 그리고 눌러가지고 드래그 해보면 이게 꼭지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줄여줍니다. 원래는 포지션에서도 줄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썸네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간 계속 썸네일이죠. 이것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서 해가지고 익스포트로 해가지고 해버리면 엄청나게 파일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썸네일이라고 가정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이 스냅 사진을 찍습니다. 이게 썸네일이니까요. JPG죠. 파일 형식이 JPG이고, 이번에는 이름을 갖다가 썸네일이라고 이름 주고요. 이번에 임포트를 내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지정해 줍니다. 아주 어디에다 지정해 주냐면 MMM 바탕화면 폴더에다가 바탕화면 폴더에다 폴더를 지정해 줍니다. 바탕화면 폴더 MMM을 선택하고요. OK를 눌립니다. 자, 그러면 MMM 폴더를 가보면 썸네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썸네일이 만들어졌죠. 여기도 조금 손봐야 되네요. 자, 그런데 이렇게 썸네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켜가지고 봐보겠습니다. 유튜브를 켜가지고요, 로그인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저는 썸네일을 다안 만들었거든요. 귀찮아서. 그래가지고 이거 썸네일을 한번 입혀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계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계정까지 있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제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 계정이 없는 상태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맞춤 미리보기 이미지를 누르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썸네일을 갖다가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썸네일을 제피드 하면 썸네일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것은 이게 어떤 경우에 안 되냐면요. 크롬을 쓰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보면 크롬에서요. 다시 아까 그 이미지로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 해가지고 열기 해가지고 해서 Unexpected end of JSON input가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가 이 지금 익스플로는 성공을 했는데 크롬은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여기냐면 이걸 수정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요. 설정으로 가셔가지고 저 밑에는 고급이 있거든요. 고급을 누르시고 그다음에 콘텐츠 설정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쿠키가 있거든요. 쿠키에서 타사쿠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사쿠키 차단을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거꾸로 설명을 드릴게요. 크롬은 여기에서 설정 그 다음에 고급 그 다음에 콘텐츠 설정 그 다음에 쿠키 그래가지고 여기서 타사쿠키 차단을 갖다가 원래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해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유튜브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래서 다시 시도 해가지고 썸네일을 갖다가 열기를 하면 썸네일이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에서 썸네일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것까지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다른 포토샵이나 다른 편집 도구 이용 안 하고 간단히 썸네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히 만들어 가지고 아까 그 이미지 크기만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 딱 봐서 이게 적당히 선도 더 스트로크도 입히고 글씨도 이쁘게 썸네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썸네일 만드는 과정하고 썸네일을 크롬에서 안 되는 과정까지 두 개를 갖다가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